뭐 드셨어요? 가리비. 와. 야, 이봐 봐라. 소스와 야, 근데 이게 강렬하게 맵다. 그래, 아이. 와. 소스 어때? 이 소스 너무 맛있는데, 뭐라? 와, 이 소스 장난 아닌데? 와, 야, 핫소스랑 다 들어가 있어. 와. 야, 이거 밥도둑 후보가 처음으로 소스가. 와, 이거 진짜 설명하기 힘들다. 근데 이거 누나, 이거 해산물에 기가 막힌 소스입니다. 고추장에다가 핫소스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? 여기다가 소스, 이게 고추장하고요, 케찹. 그죠, 케찹 맛도 좀 나. 단맛이. 핫소스, 그 다음에 꿀.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. 집에서 이렇게 만든. 무조건 해산물에 이거. 소스가 끝장이고, 캬. 달콤한 맛이 일단 처음에 있는데 끝에는 칠리 소스의 그 알싸하면서 그 맛이 딱 잡아줘. 아, 가리비, 뭐. 가리비 왜 껍질을 다 버리?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. 따로따로 먹을게요. 네. 따로따로 먹을게요. 그다음에 좀 그거 먹으려고. 아, 기대. 아, 소영도 맛있다. 이 경쟁 의식. 가리바가 그러면 새우를 까먹어요. 보통 새우 손으로 만지면 비린내 나는데, 비린내 안 나. 혼나, 조금. 그럼 끝까지 그러, 오케이. 내가 만들어주겠어요. 어, 햄버거 같지 않아, 햄버거? 아, 미니버거. 미니버거. 이거를 이렇게 딱 째서 이 안에 소스를 바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더블버거. 더블버거. 아~ 이렇게 해서 미니버거. 이거를 이렇게 더블버거. 더블버거. 아~ 이렇게 해서. 우와. 아~ 역시. 너무 힘이 안 오세요. 오빠는 드실 때 왜 눈을 감으세요? 여기 집중하려고.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.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. 왜? 상대방 불쾌감 주잖아요. 왜 불쾌해요? 잠깐만요. 아니, 자, 여기서. 있어요. 와. 대박.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정준하 씨가 1분 안에 대하 12마리를 먹어서, 대하 12마리를 먹어서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우를 좋아하세요? 저는 뭐 그렇게 뭐 예. 약간 좀 그런 눈을 좋아하지. 아, 눈을 좋아하고. 주종목은 아닌 거네요, 그러면. 주종목은 아닌 거네요, 그러면. 아, 우리 엄마가 이런 방송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. 이런 거 본다고. 아, 승부요. 예, 자,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양대 먹방이거든요. 아니, 많이 드시는 건 많이 드시더라고요. 저는 뭐 그 관심 자체가 없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저는 미련해 보여요. 이거 좀 먹방이라고 그러면 예, 곤란하죠. 근데 이게 잘못 먹으면 이 입천장 다 까집니다, 이게. 그 선배 좋아요. 다 까먹었는데, 자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만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다. 자, 원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. 힘이 더 커요. 아! 자, 스톱워치 있나요? 자, 지금. 양쪽 접시에는 15마리씩이 올라가 있습니다. 네. 한입 퀴즈에서는 거의 동점이었어요. 강호도 씨 등치나 이런 거는 천하장사고 워낙 많이 먹고 하지만 사실 먹방계에서 이렇게 맛깔나게 먹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. 아, 양도 중요하지만 맛깔나게 먹는 것도 중요하죠. 그거는 좀 안 되는데. 기존의 정준하의 먹방을 강호도 군을 만나면서 옆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. 옆방. 네. 희빈 씨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? 호동 씨가 좀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몰라. 아, 왜냐면 이게 아구가 음식을 집어넣는 게 이게 크잖아. 아, 그렇죠. 자, 시작합시다. 자, 머리는 뛰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꼬리도 뭐 이렇게 해서 뜩 뛰는 것까지 인정해드릴게요. 자, 정준하 씨부터 1분 들어갑니다. 자, 시! 착! 착! 대박! 아, 중간에 야유하시면 안 돼요.